재밌긴 하네 이것도. 자, 다시 하나 둘 셋. 이게 재밌는 게 네. 브레이크 안 해보셨죠? 브레이크요? 네. 브레이크 할 테니까 봐봐요 어떻게 보이는지. 네, 잠시만요. 브레이크가 되게 재밌게 브레이크 하거든요? 네, 이거 앞으로 올 테니까 이제 이제 미니필이랑 부딪히는 거 보시겠습니다. 에헤이. 자, 이제 꽉 누르다가 네 브레이크를 내가 누르, 앞에서 누를 테니까 봐봐 이거 어떻게 되는지. 네. 오케이. 보이죠? 어떻게 하는지. 네. 딱 쓰는 거. 네. 이렇게 밀고 나가는 거. 바로 쓰려고 노력하네. 어, 그러니까. 자, 뭐 어차피 뭐 리프레시 있을 텐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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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기둥. 아, 난 기둥을 좋아해. 아바타 어떠신가요? 재밌네. 이게 느낌이 네. 그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풀 액셀을 밟았을 때 바람이 세서 그런지 네. 풀 액셀을 밟았을 때 저거보다 느리니까 아. 훨씬 덜 위험하게 느껴져요. 조정하는 게 세밀하고 뭐랄까 좀 이게 매뉴얼 조정기로 해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휙휙 돌고 이런 게 이게 잘 되니까 보면 예를 들어서 아, 네. 저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휙 들면 이게 지금 노멀 모드인데 보세요. 네. 이렇게 들잖아요. 그럼 이렇게 들리거든요. 네. 이게 매뉴얼 모드면 이게 확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올라가는 속도가 빨라요. 아. 지금 이게 노멀인데 지금 이게 확 들어올리는 게 아 모션이 좀 어 그러니까 기체가 가볍다는 얘기지. 이렇게 들리는 게 나 지금 집중이 안 되는 게 분명히 저거 부딪힐 것 같아. 난 저 둘이 언제 부딪히나 막 그거 보고 있어. 근데 이 넓은 하늘에 웃기는 건 만난다 진짜. 그러니까 저 둘이 부딪힐 것 같아. 이거 아기자기하다. 아기자기해요? 응. 이 모션이 이게 어우 땀 났다 나. 뭐 좀 닦아야겠다. 모션이 되게 네. 그 매뉴얼 모드로 하면. 되게 재밌는 장면이 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아, 재밌는 장면. 아바타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거 가지고서는 건물 내에 그 반도라고 그러는데 보통 이제 그 폐건물들 창문 돌아다니는 네. 이건 절대 안 되거든. 아 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걸 한다는 사람도 있는데 네. 실제로 얘가 회전 반경이나 이런 것들이 무게가 있으니까 이렇게 창문에서 휙 꺾어서 들어가고 이런 거를 하기가 그렇죠 그렇죠. 네. 게다가 쟤는 뭐 프로판범만 부딪히면 그냥 떨어져 버리고 그냥 추락해 버리니까 이거 가지고 그거는 못 하는데 솔직한 얘기로 아주 저 드론을 이렇게 쌓아놓고 사는 사람이 아닌 이상 근데 쟤는 일단 살짝 부딪혀도 괜찮을 것 같고 작으니까 지금 보니까 매뉴얼 모드가 아닌데도 도는 반경이 훨씬 작아요. 아. 그래서 창문 이렇게 가다가 창문 싹 꺾어져 들어가고 이런 액션들이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갑자기 당기고 있는데 너무 비싸 인간적으로. 아 참. 자 이제 거리 테스트를 하시겠습니까? 네 거리 테스트. 마지막 배터리 거리 테스트 하고 조금 더 놀다가 식사로 가시죠. 제 것도 날려볼까나? 맞아요. 네. 날리셔야죠. 저는 거리 테스트는 보여드릴 게 없기 때문에 날리시면 돼요. 거리 테스트 해드릴게요. 이게 불안하긴 한데 고글로 보게 했어야 되는데 아깝다. 아, 응? 어지러워. 자, 띄울게요. 네. 예.
이 상태에서 매뉴얼 모드로 바꾸면요. 지금 스포츠 모드고. 네. 이제 매뉴얼 모드거든요. 정보가 하나도 안 나오네요. 그러니까. 네네. 아우. 오, 뭐야, 뭐야, 뭐야. 이게 매뉴얼 모드에서 이제 이런 거. 플립. 야. 아니면 이런 거. 이런 것도 가능하고. 야, 위에서 찍는 것도 이렇게 빨라 보이는데 아래서 찍어가지고 그냥 보이지도 않지. 매뉴얼 모드 하니까 완전 굉음 나네요. FPV를 보셨습니까? 아, 매뉴얼 모드를. 이 하늘에서는 약간 보이는데 아래 들어가니까 아예 안 보이더라고요. 그 더더욱이 특히 네. 자연 속과 색깔 섞이면 네, 아예 안 검으니까. 저 같은 경우 형광색이나 무슨 색으로 바꿀까? 잘 보이게. 그러면 아 그런데 진짜 소리가 너무 부담될 정도로 소리가 커서 매뉴얼 모드 키자마자 그러니까 노멀 모드일 때는 조용했는데 네. 매뉴얼 모드 키니까 갑자기 소리 확 커지죠. 네. 그러니까 출력이 확 늘어나네. 배터리가 엄청 빨리 나겠다. 지금 벌써 28% 남았어요 좀 전에. 그러니까 이렇게 날리면 보통 7분, 8분 날리면 많이 날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노멀 모드로 날린다고 하면은 보통 20분, 18분에서 20분 날린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오래 날려요? 네. 얌전히 있으면은 홈페이지에는 20분 날린다고 써 있긴 해요. 네. 근데 아무래도. 그래서 10분은 가겠지 그랬는데 이제 처음엔 10분이 지났어. 솔직히 자수할게요. 맨 처음에는 10분 넘어갔어요. 네. 왜 겁나서 살살살 다니니까. 근데 언제부터, 그러니까 아까 같은 그런 짓들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갑자기 뭐 7, 8분으로 툭 떨어져 버려서 이제 영상 찍으면 딱 보면 7분 몇십 초에서 8분 딱 영상 하나가 그렇게 떨어져. 이제 1시간 정도 가지고 놀고. 1시간이면 충분하네요. 아니, 그러니까 배터리 3개 갖고 못 놀아. 아, 자리 펴고 끝나지. 제대로 즐기려면 더 하셔야 되겠다. 아, 그러니까 바라님도 매뉴얼 모드 하시고 하시려면 최소한 4개, 아까 얘기했잖아. 충전기 꽂는 거 있죠. 이게 3개씩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원래 달려있던 거, 그 다음 추가 사는 거. 그러니까 아예 추가를 저 3개를 더 사야 되는데 그건 너무 비싸니까 2개만 산 거거든요. 이건 바라님은 3개, 4개니까. 4개니까 2개 사고, 그 다음에 하나 추가로 더 사시면 4개인데, 4개면 네 개면 아마 토하죠.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천천히 힘들어. 네 개면 잘하면 한 시간 정도. 그, 특히나 연습할 때는 맨 처음엔 배터리 소모 그렇게 많이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네 개면 한 시간 정도 연습하시고. 카메라 엉덩이 보이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내가 처음 보는 거야. 왜냐면 내 카메라 아니니까. 난 엉덩이가 이쁜 남자라. 절대 안 보였죠. 뒤태. 거기에 고프로까지 다셨나봐요. 아, 위에 마운트 할 수 있게 이제. 네, 그러니까요. 여기다가 저걸 얹어봤거든요. 아, 네. 돼요? 네? 뜨긴 떠. 근데 그 무슨 소리가 나냐면 아주 얘가 곡 소리가 나. 모션 컨트롤러도 아무리 봐도 저거 제고털이 같은 느낌. 이건 제고털이 맞아요. 모션 컨트롤러는. 그런 것 같아. 근데 확실하게 접근성은 좋긴 해요. 그러니까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은 저거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게 처음에 하는 사람들은 이게 스틱으로 하는 거, 이게 되게 어색해 하더라고요. 맥북을 가져왔거든요. 일부러 그 리프트오프 이걸로 해서 보여드리려고. 일부 가져왔어요. 이제 바라님이 그 연습 좀 하시라고. 어저께 내가 가격까지 써놨는데 33,000원이었나? 저 그냥 그걸로 하려고 하는데요. DJI에서. 그게. 시뮬레이션. 그거 하지 마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중력이 없어. 아, 중력이 없어요? 게임 비행기 움직이는 그런 느낌. 그니까, 얘, 아까 보셨지만, 얘는 이렇게 가다가, 든 상태에서, 시동을 줄여버리면 얘가 쭉 밀리거든요? 근데 걔는 그런 게 없어요. 쭉, 줄이면 그거 서요, 그냥. 그래요? 그러면 그거를 한번 깔아보죠. 그러면 식사하고, 저 그거 좀 하는 것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이동하죠. 네. 잠깐만, 나는, 얘가 또, 바라님은 좋죠. 나는 이거 일이 또 이제 설거지가 또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저런 거 집어넣기 하면 끝나서 저는. 아, 참. 귀엽게 귀엽다. 그치, 결자 해지라고 사고 친 사람이. 여기서 먹어야 돼. 그럼 이제 얘 켜라고. 맞지? 이제 펴서 이제. 네.